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전자업계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지난해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전자가 울상을 지은 반면에 LG전자는 빵끝 웃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이 양사 희비를 갈랐을지 기업금융부 김인경님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삼성전자가 작년 한해 동안 농사를 잘 못했나 봅니다. 이 어닝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구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그렇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으로 6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6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거는 2008년, 그러니까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악화한 배경에는 네네. 메모리 사업도 업황이 안 좋았고, 또 네. 비메모리 사업,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역시 사업이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잠정 영업이익은 6조 5,400억 원, 매출액은 258조 1,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2005년에는 7조 5,7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로 이건 최저 실적이고요. 6조 원대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이번에 실적 부진을 DS 부분, 즉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반도체에서 찾고 있는데요. 최근 1개월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치를 한번 알아봤는데, 네. DS 부문의 영업 적자만 약 대략 한 1조 2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아까 얼마였죠? 영업이 적자가 1조 2천억이요? 네네네네. 아, 적자 예. 6조 5천억 원. 만약에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없었고, 뭐 최소한 제로였다고만 하더라도 8조에 가까워지는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거죠. 네. 여하튼 대부분의 증권사가 조단위 적자가 지속될 거라고 예고했고요. 특히, 가장 높게 봤던 곳들이 SK증권, 여기는 2조 원, 다올투자증권도 1조 7,200억 원 정도의 DS 부분 영업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영업 적자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밖에도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NH 등등도 조단위 영업 적자를 이미 예고했고요. 웬만한 대형 증권사들은 다 적자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애초에.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예. 뭐 사실 이번 실적도 보면은 4분기 역시 기대치보다는 좋지 않았다. 왜냐면은 뭐 디램에서는 플러스가 날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네네. 그렇지 않았고,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력 사업이 메모리에서 생각보다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수 있죠. 네네. 뭐 회사 측 입장은 좀 다른데요. 메모리가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뭐 비메모리 실적 좀 보면은 네네. 일단 증권가에서 본 비메모리 사업의 영업 적자는 평균 1,900억 원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제일 크게 봤던 곳이라고 해봤자 다올투자증권이 한 6천억 원 정도, 네. 하나증권이 4천억 원 정도인데요. 비메모리 사업이 이것도 역시 조금 짚어줘야 할 이유는 이재용 회장이 가장 핵심으로 뽑고 있는 반도체의 미래, 차세대 반도체 먹거리가 비메모리 사업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비메모리 반도체 뭔지는 혹시 아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맞습니다, 설명하셨는데 맞습니다.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니까 시스템 반도체니까 어떤 뭐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반도체 그런 거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네. 정보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뭐 네. 메모리가 뭐 캐파라든가 용량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 비메모리는 뭐 많이 아시는 CPU, 뭐 GPU, 그다음에 AI 반도체, 통신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메모리고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는 점점 더 사용처가 많아져서 최근 같이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GPU 이런 게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게 비메모리 사업의 일환이고요. 얼마나 크냐, 이 시장이. 왜 네. 이재용 회장이 이걸 눈여겨봤냐 하면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그 연구를 좀 토대로 할게요. 네네.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산업 동향 및 전망, 지난해 1분기에 발표된 건데요. 네.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2%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시장은 20%, 30%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로 넓혀서 보면요. 맞습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보면 70%가 비메모리라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새 먹거리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서도 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더 이렇게 힘을 실을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시장 규모 때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이어서 차기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이재용 회장의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실제로 2019년 4월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이 말은 뭐냐면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팹리스라고 하죠. 설계랑 파운드리를 종합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는 비전입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위탁 생산 맞습니다. 위탁 생산이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면 뭐 대만의 TSMC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네. 삼성도 잘하고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냐? 2위이긴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1위인 TSMC와 격차가 엄청나다는 건데요. 얼마나 납니까? 45% 포인트가 난다고 합니다. 점유율이요? 점유율이요. 그래서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인데요. 매출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0%가 넘어가고 삼성전자는 12.4%에 그쳤다고 합니다. TSMC가 1위면 이제 삼성이 2위 한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삼성전자 이제 실적부터 저희 살펴봤고요. LG그룹도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LG가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요? 아, 그렇죠. LG전자는 지난해 또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거뒀는데요. 매출액이 총 84조 2,800억 원,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0조 적은 61조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최근 3개년간 LG전자의 매출액 평균 성장률을 보면 뭐 13%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스타트업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LG전자 효자 사업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래도 뭐 가전은 LG라는 말이 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잖아요. 그래서 네. 역시나 가전 사업이 매출을 견인했고요. 그래서 생활 가전 사업만 작년에 30조 원의 매출을 거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80조 원 매출에 30조 원이니까 굉장히 큰 수준이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LG전자가 좀 잘했다라는 잘했고 실제로 이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네. 요즘 가전시장 트렌드를 잘 읽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뭐 안팎의 평가가 있는데요. 요즘 가전을 보면은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을 좋아하든가 아니면 아예 굉장히 저가에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든가 인데 LG전자가 주요 시장이라고 하는 북미랑 유럽에서 라인업을 확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화면만한 우리 스크린만한 뭐 OLED TV를 출시한다든가 네. 반면에 MZ 세대를 겨냥해서는 뭐 캠핑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스크린 이런 걸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주요 시장을 공략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백색 가전의 명가 답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오브제라고 또 다른 프리미엄 가전이 오브제요. 유행합니다. 네. 꼭 혼수에 참고하시길. 네. LG전자의 최근 사업에서 또 주목을 받는 분야가 바로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가 뭐죠? 히트펌프 말 그대로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가운 매체죠. 네. 냉매의 발열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서 낮은 온도랑 높은 온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냉난방 장치에 쓰는 겁니다. 네. 기존의 온도를 올리고 낮춘 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어디서 유행하느냐. 온돌 시스템이 없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지역에서 히트펌프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전기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또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막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데 히트펌프는 이런 게 좀 덜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세대 히트펌프 사업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미국 알래스카에 히트펌프 연구소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히트펌프 연구소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이 그 선진 시장, 특히 서구 시장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이게 비단 가정용뿐만 아니라 B2B까지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좀 LG전자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뭐 기사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LG전자가 롤모델로 하는 곳이 테슬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장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장 그 자동차 전기 전자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VS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전장 사업이 이제 출범한 지 10년이 됐고요. 10년 만에 연매출 10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80조 원 중에 30조는 가전, 10조는 VS가 샀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명실상부 주력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네. 지난해부터는 생산 사업장의 가동률이 100%를 넘겼다고 하는데 100%에 넘겼다는 거는 수요가 그 넘쳐나고 그래서 원래 할 수 있는 5일만 100%를 돌릴 수 있었으면 네. 여기에 넘쳐서 휴일까지 계속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근무를 했다는 거죠. 초과 근무를 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는 2022년이었고 네. 올해도 작년에도 흑자 구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주 누적 잔고도 2022년 30조 원에서 작년에는 100조까지 3배가량, 3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LG는 주력인 그 가전부터 말씀해 주신 신사업이죠. 히트펌프에 뭐 전장사업까지 아주 다 잘 나간 것 같은데요. 그 요새 가장 핫한 분야죠.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주력 자회사, 그 LG 에너지 솔루션 성적은 어땠습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3년 연속 최고 실적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는 2조 1천억 원의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네. 이게 2022년보다는 72.8%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네네. 매출도 33조 원대로 전년 대비 32% 정도 증가했고요. 여기도 뭐 역대 최대 계속 행진이네요.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간 매출 30조 원과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긴 건 작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좀 4분기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네.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8조 원대, 영업이익은 3,382억 원을 거뒀습니다. 네. 매출은 2022년 4분기 대비 6.3% 줄었고 영업이익은 42.5%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간의 예상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 실제 뚜껑을 열어본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컨센서스보다는 7천억 원 정도 하회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사실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IRA의 세제 혜택을 2,500억 원 가량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뭐 최근 계속 거론되고 있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뭐 이런 게 반영됐다. 그 타격이 적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원래 실제로는 더 낮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 때문에 실제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의미입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메꿔졌다 정도. 실제보다 높아졌다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메꿔졌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IRA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그래도 뭐랄까 뒷받침 될 수 있는 배경에는 역시 북미 공장들이 가동이 잘 되고 있다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뭐 미국 제네럴 모터스와 합작 공장 1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북미 지역에서도 꾸준히 생산하고 판매가 되고 있어서 세제 효과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측의 입장입니다. 네. 다만 그 4분기에 영향을 줬던 거는 뭐 리튬 등 메탈가 하락에 연동되는 판가,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그 광물 가격에 따라서 같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이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배터리 수요 둔화와 고객사들이 재고를 좀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는 게 뭐 지난해 3-4분기부터 올해까지 어느 정도 향후 실적의 지속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그 전기차가 이제 잘 안 팔리는 게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어떤 타겟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까 LG 전자에서도 그 라인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계들 마찬가지긴 한데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원계 배터리, 뭐 하이니켈 배터리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드니켈 배터리 이런 걸 집중했다면 요즘에는 중국계 배터리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LFP,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죠. LFP가 그 단가가 좀 더 싸기 때문에 광물의 가격 자체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싸고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실제로 LFP의 안정성을 높여서 완성차 업체들 중에 LFP를 찾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요컨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 배터리 업체들이 그간은 프리미엄에 집중했다면 이제 중저가까지 라인업을 후딱 구축해가지고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겠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북미 공장 가동이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GM 합작 공장 2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대차와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현재 수준이라 현재 단계에서는 뭐 미국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서 각각 1에서 3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1공장은 2022년, 2공장은 올해부터 양산 예정이고 3공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